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날짜는 7월 6일, 방송은 7월 7일, 예, 새벽입니다. 오늘 토론, 방금 100분 토론이 끝났는데, 먼저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원팀을 주장하는데, 첫째, 토론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재명이 안 됐다. 뭐 집단 린치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아무리 권력 싸움이고, 1등 후보를 때려야 되지만, 너무 대놓고, 동지애가 없이 너무 집단 린치를 가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좀안돼 보였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민주당 전체적인 대선 토론을 보면, 개혁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추미애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 개혁 그리고 어떤 언론 개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대선 경선을 하는 도중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혁을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아니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시간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아무리 대선 경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지금 이 7월달 진짜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대선 후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 선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이미 국회의원들 임기가 내년 넘어가 버리면 이제 2년 남았다고 하면서 또 만약에 대선이 넘어가면 개혁 소리 할 수도 없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언론들은 대선에 집중할 때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정말 조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비판하게 돼서 속상한데 뭐 하반기 국회 뭐 법사위원장을 놓고 싸우면서 다시 상임위 배분을 하겠다 복장 터지죠. 저쪽에다가 예결위원장을 넘겨주고 막야 예결위원장이나 몇개 상임위를 국힘당에 넘겨주면 민주당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오히려 18개 상임위를 가지고 전반기에 욕을 먹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오히려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개, 7개를 뭐 주요 상임위 뭐 행자부, 막 예결위 뭐 이런 데를 다 넘겨주고 뭐 책임을 면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지금 민주당 우리가 여러분들 대선 경선에 우리 지지자들이 아무리 시선이 쏠려 있어도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시간이 없다. 응? 지금이야 예비 경선이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있거든요. 민주당은요. 근데 본격적으로 9월 달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될 경우에는 완전 이제 대선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8월, 지금 7월, 8월 초까지밖에 한 달밖에 딱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자들이 볼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저나 여러분들이랑 민주당 대선 경선에 이 쏠려 있는 시각을 국회로 돌리자. 알겠죠? 좀 제발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대선 경선도 중요하지만 대선 경선은 없지 어차피 지금은 당내 경선이니까 그렇죠? 당내 경선이니까 우리가 시간 될때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표만 잘하면 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로 우리가 시각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국회한테 하지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의 완수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법부 개혁을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아무리 언론과 지금 국회에서 대선판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민주당에게 일을 할수 있게끔 응? 적어도 조중동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조국 장관님의 어떤 그런 일러스트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응? 포털 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시선을 좀 우리가 흐트러졌을 때 지금 개혁의 시간이다. 지금 민주당 경선은 어차피 당내 경선이고 그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추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지자들과
세력은 국회의 압박을 해서 지금 아니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다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갖고 또 이런 개혁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민주계 운명이 걸린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제발 우리 대선 후보들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들한테 빨리 개혁을 압박하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이제 어떤 각 캠프들의 전략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대선은 대선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절대 잊지 말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이제 뭐 정세균은 단일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채팅창을 가만 봤어요. 어떤 이광재 의원과 어떤 정세균 후보의 어떤 그 단일화를 했는데, 그 단일화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나 응원글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정세균 후보의 오늘 토론을 보면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뭐 비포도 아니고 그런 거였는데, 일단 이낙연 측의 어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냥 이재명을 때리면 박용진이나 이낙연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 보면,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착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이 있었어요. 대깨문 발언을 하자 당원 게시판이나 여기저기서 좀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떠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어떤 구도를 만드는 거냐면요, 뭐 친문, 대깨문 하면 다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친문이거든요. 진짜 친문은 절대 민주당은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예요.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지지층의 그 일부와, 저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똥파리라고 얘기하죠. 친문 진영의 지지층을 언론이 구분을 못해요. 제가 보면. 그냥 일부 똥파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과도하게 이낙연을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범 친문 진영,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꼭 재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친문 진영은 원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재명을 때린다 그래갖고 모든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어제 대깨문 발언 뭐별 이상 없다라고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친문 아니에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너무 웃기고. 아니, 모든 친문은 이낙연을 지지하고 모든 이런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언론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당연한 친문 아닌가요? 우리만큼 친문이 어딨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 방송 같이 진짜 문재인을 위하는 친문이 어딨냐고요. 근데 친문과 똥파리를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를 하면요, 늘 기사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친문 세력의 지지율을 받는다 그러면 이낙연은 1등을 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낙연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어야죠. 근데 이낙연이가 지금 엄청난 지지율 깎아먹어갖고 이제 10% 곧 추미애 어떤 후보에게도 따라잡힐 예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추세가. 그러니까 언론이 친문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친문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면서 이재명 지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게 굉장히 갈라치기거든요, 언론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문재인 좋아하면서 이낙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언론이 만들어내는 내부 갈라치기 프레임이에요, 이게. 근데 이낙연은 착각을 해요. 일부 그 변팔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계속 이낙연하고 당원 게시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선거에서 자기가 이길 거라는 착각을 빠지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약점이 그거예요. 이재명과 대척점을 쥐고 때리면, 그러니까 이재명을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자기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반감을 갖죠. 민주당 대선 1위 후보를 때리면 때릴수록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오리지널 민주 정통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이낙연은 본인이 당대표 시절이나 총리 시절에 개혁적인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이낙연은 개혁적인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때리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지층은 이낙연이 이재명을 때린다 그래갖고 이재명 지지층이 이재명을 막 지지하고 있는데 이낙연이 자꾸 이재명을 때려. 이재명이 큰 잘못이 있구나. 나는 이낙연을 지지하러 가야 되겠다. 갑니까? 안 가요. 이게 이낙연은 사실 타켓을 잘못 잡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실 이낙연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미애를 때려야 돼요. 그렇죠? 잘 보면 이낙연이 지지율을 조금 올리려면 추미애를 때려야 돼요. 근데 추미애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못 때리냐? 자기가 오히려 추미애는 누가 봐도 조국과 추미애를 동일시하는 민주당의 마음 아파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추미애를 때리려면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국과 추미애가 잘못한 거냐라고 나오면 이낙연은 마이너스거든요. 잘 보면 공학적으로 오히려 이낙연도 별로고 이재명도 좀 대권 후보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심으로 추미애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지금 추미애의 지지층을 잘 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낙연을 지지했다가도 뭔가 개혁적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뭐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유보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낙연을 좀, 이재명을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뭐참 공격거리가 많고 그래서 좀, 저 사람도 좀 불안하다. 그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당 후보 검찰개혁을 전면에서 받아치고 왜냐면 추미애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보여준 게 있거든요. 다른 후보들은 입으로만 싸우고 그랬지만 추미애는 진짜 1년 1개월 동안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러니까 이낙연이 타켓을 잘못 잡았다는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이재명 지사를 이낙연이 때리면 어떤 식으로 난 며칠 전에 좀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게 검찰개혁에 이재명 지사가 미온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제 얼굴에 침 뱉기였어요. 누구보다도 이낙연도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 언제 얘기하냐면 조국 장관님 때 이낙연은 총리였고요. 추미애 장관님 때 이낙연은 당대표였어요. 정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싸울 때두전 총리가 과연 검찰개혁에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냐?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잡고 징계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기억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지지율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 연장으로 가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지율이 골고루 날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촛불을 들었던 민주당의 진성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 조국에 대한 어떤 그 복수심이 있어요, 지금. 저 또한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의 지지율의 상승은요, 조국이 당한 만큼 윤석열에게 누군가가 복수를 해주기 위해 싶어 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대선 후보 토론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는 뒷걸음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유일하게 조국 장관님의 얘기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은 여러분들, 이낙연이 때린다고 흔들리는 지지층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낙연 지지층은 일부 무조건
이낙연 지지층, 일명 똥파리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보를 만들어놔요. 계보. 문재인, 뭐 조국. 걔네들이 조국은 아직 안 까요. 언제 조국을 또 깔지 몰라요. 옛날에 걔네들의 계보를 보면 제가 이쪽 바닥의 전문가잖아요. 문재인은 절대 신이에요. 그렇죠? 문재인을 걔네들이 깠다가는 명분이 사라지니까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그 밑에 김경수를 넣어요. 근데 김경수가 이재명 지사랑 사진 찍었다 그래갖고 김경수도 거의 빠지는 분위기예요. 걔네들은 누구든지 이재명이랑 눈만 마주쳐도 아 X예요. 지금은 쟤네들은 조국을 까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의 계보는 노무현, 문재인 하다가 이제는 이낙연으로 간 거예요. 심지어 김진표도 걔네들 계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 이외의 모든 사람은 전부 찢이에요. 찢.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이 굉장히 외연 확장 자체가 없어요. 지지층 자체가 외연 확장이 없어요. 근데 그 이낙연 지지율만큼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호남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율 14%, 13%의 비밀을 제가 알려 줄게요. 당내 친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세력들과 그러니까 이낙연의 지지율의 유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을 따르는 국회의원들과 한마디로 권리당원이 아닌 대의원들의 표가 제일 많아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나 대중적인 어떤 인기는 이낙연은 내가 볼 때는 3, 4등이에요 근데 자기 이낙연 주변에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자기 대의원들 표나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지금 한 10% 이상을 유지를 하는 거지 일반 권리당원의 표나 이런 것들을 볼 땐 이낙연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힘든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타겟을 잘못 잡은 거야. 이재명을 때려갖고 자기 이재명 지지자들이 자기한테 온다? 이재명을 때려주면 어차피 지금 이재명 싫어서 자기 똥파리들이 거기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이낙연이 이재명을 때리면 때릴수록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나 갈등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쏠려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뭔가 약자에게 마음이 가는 게 있습니다. 늘 저도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좀 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정치색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약자를 응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 내가 이 팀이나 이 팀이나 잘 모르지만 아 지고 있는 사람에 응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경선 토론을 보면 거의 막 다구리를 맞고 있는 이재명에게 측은지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재명 지지자들도 강성 지지층이 있죠. 그 지지층들은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어요. 김부선 문제, 형수용 문제, 별걸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성남지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게 있거든요. 이미 사람들한테 행정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뭐냐?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좋다라는 표, 이 숨은 표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은 싫고 문재인도 싫어. 민주당도 싫고 문재인도 싫은데 이재명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이상한. 그래서 지지층들이 되게 견고해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문재인도 싫고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 여태까지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진골 선거를 가리면서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어질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지지층들이 당내 경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재명을 때린다 그래갖고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중도의 표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왜 민주당이 싫은데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라는 소리가 나오죠. 제가 몇 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착시효과라는 게 있어요. 착시효과. 그 착시효과가 뭐냐 늘 언론이 친문과 이재명 친이를 갈라치기를 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죠 반 이재명 연대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친문과 반 이재명 연대를 갈라치기 하다 보니까 착시효과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타령하고 지금 윤석열에게 모이고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언론이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때리고 뭐 LH나 젊은이들의 감정을 건드려갖고 반문 그 연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반문 연대. 그래서 문재인 싫은 사람들은 다 모여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견고한 거거든요, 지금 나름. 근데 또 다른,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증을 받지 않았지만 그냥 문재인과 대척점에 있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데, 이재명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계속 친문 대 이재명 이 구도로 만들어 놨더니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보이다 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 대선은 원래 대선 막바지에 가면 정권 심판론이 등장해요. 그쵸?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진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영향 씨도 맥히지 않는 선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선거가 될 거예요. 원래 집권 말기에는 그전 정권을 때리면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서 우리 애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쵸? 원래 집권 말기에 현직 대통령은 지지율이 거의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면서, 아,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쵸? 코로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집권 말기까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방역 정책, 백신 정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의 유불리도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을 때리려고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릴 거는 부동산 가격의 인상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도 올 하반기 되면 잡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물가 잡는 거랑 부동산 잡는 건딱 하나예요. 금리를 인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올려 버리면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값이랑 이게 경제학적으로 조금이나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물가는 잡혀요. 결국은 금리를 미국 연준위에서도 올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연준위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뭐 제로금리가 0.5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1%는 더 올려야지 국내에 있는 자본들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이 0.5에 만약에 금리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1.5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겠죠. 이자 폭탄이라는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부동산 갖고 뭐 까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갈수록 뭐 정권 심판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볼그큰 가능성은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들의 좀 이상한 지지율을 여러분들에게 보인 거고, 추미애 지지층을 좀 보여드릴게요. 추미애 전 장관은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안 한다. 그쵸? 사람들이 처음에 추미애가 대선을 출마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사람들이 설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추미애는 대선 출마 생각이 솔직히 처음엔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을 끝내고 나서 굉장히 멘붕이 오셔갖고 두달 동안 본인의 멘탈을 잡는데 한두 달을 소비하는 바람에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5선 전 당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대선을 출마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당이 반개혁적인 성향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왜 민주당이 조국과 추미애를 부담스러워하는 그거 있었는지 지금 추미애의 대선 출마만 보면 아는 거죠. 지나고 나면 추미애가 옳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대표 5선에 당대표 출신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추미애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뭐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뒤에는 엄청난 현직 의원들과 개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때 시민들이 돼지저금통 모금해 갖고 대선 나오게 해 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선이나 민주당 경선을 할때 우리가 2002년도 노무현을 뽑았던 이유를 이낙연과 이재명 지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때 노무현의 바람은 개혁이었어요. 야, 노무현이 뭘 하면,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뭐가 바뀔 것 같다는 희망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인제를 엎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원래 사이다예요, 사이다. 그쵸? 원래 사이다예요. 사이다 발언인데,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제가 뭔지는 알겠어요, 보면. 예비 경선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6명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좀더 파이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9명이라는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내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심하게 받아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짜리 이제 경선에 올라가면 1차에 여러분들 6명 중에서 50%를 모두 얻으면 1등과 2등이 양자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예선에서 50%, 50.1이라도 얻어서 그냥 1대1 양자 대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제가 보면. 그래서 힘 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뒤늦게 출마 선언을 6월 23일 날 했어요. 근데 딴 분들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대선 나올 거를 우리가 너무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캠프도 꾸리고 그랬는데, 추미애는 6월 23일에 갑자기 나와갖고 이제 한 20일 됐나요? 근데 3위로 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이낙연을 찍자니 너무 반개혁적이고, 이재명을 찍자니 너무 리스크가 많아 보이고, 그런 지지층들이 가장 민주당다운 추미애 후보가 뒤늦게 들어와서 지지층들을 마음을 잡으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듣다 보면 민주당다운 후보는 진짜 여러분들이 정파색이나 그런 걸 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갈증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은 지금 추미애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못 보여줬던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진성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의 마음을 대신 대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뭐 이낙연, 이재명 뭐 그런 다 떠나서 다른 후보들 다 떠나서 그냥 토론 내용만 보면 추미애가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예요. 지금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아직 본선을 위해서 뭐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낙연은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거예요. 이낙연 지사는 잘못된 캠프의 전략이에요. 이재명을 때려든다 그래갖고 본인의 지지율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낙연 후보가 가장 경계해야 될건 추미애예요. 왜냐면 추미애 조국을 동일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장관이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조국을 복수하고 싶어하는 게 가장 민주당 지지층들의, 조국의 부활, 조국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게 민주당의 지지층, 주류의 지지층들의 마음인데, 그런 민주당 주류 지지층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지금 추미애예요. 어떻게든지 조국을 명예 회복시키고 싶고, 조국이 나쁘지 않았다. 조국은 검찰에 의해서 사냥당했고, 그런 검찰의 행위를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그랬던 추미애가 조국을 복수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한테 지금 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뭐 다른 후보들은 별로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세 명만 얘기할게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추미애와 이재명이 연대를 했냐, 이거 또 갈라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절대 속아 나가면, 뭐 이재명을 추미애가 엄호한다, 뭐 명추 연대냐, 이게 왜 여러분들 이 갈라치기라냐면, 추미애와 이낙연을 자꾸 엮어서, 추미애와 이낙연을 엮어서 이재명에게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반감이 있지만 조국에게 마음 아파하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를 지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추미애를 동일시하면 친문 대 반문 구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를 엮는 순간 추미애도 반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문과 반문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문과 반문,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 대 친문 세력 이렇게 선거판을 짤라고 했는데 추미애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이게 섞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뭐 이재명 지사를 위한다.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면 추미애 정치인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선 경선에 뛰어든 사람 아니에요. 이분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단 저런 게 있어요. 추미애는 당대표 출신이고 이런 민주당의 어떤 계파 간의 갈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친문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친노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추미애 앞에 반문이라는 말을 붙이기 애매한 거죠. 추미애 앞에 반문이라는 말을 붙이기 가장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는 당대표 출신으로서 당의 분열을 막고자 원팀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의 분열을 막고자 원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추미애가 이재명을 어시스트하고 있다, 뭐 방어해주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요. 그건 오해예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도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6명으로 올라가면 이제 추미애뿐만 아니라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각자 도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누가 봐도 이재명이 다구리를 맞으니까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추미애도 분명히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때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마녀사냥 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민주당 경선 토론인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후보가 1등하면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지사가 1등하면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제가 1등해도 두 분은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정치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선 경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제가 보는 시각은 권력 싸움이에요. 미래의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미래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이낙연과 그 조직력은 뭐 친문 진영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이 포장을 해주고 현직 의원들이나 그쪽에 있는 거고, 또 미래 권력에게 줄 서기 위해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 측에는 또 현직 의원들과 권력들이 미래의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는 1등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래 권력에게 줄 서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근데 추미애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상대방의 후보가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조국 장관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추미애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나옴으로써 추미애가 너 윤석열 예전에 내가 다 조사해보고 지금 과거에 내가 언론과 민주당에게 동지들에게 비판받았지만 윤석열 장모 내가 재수사시켰고 결국 윤석열 장모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됐고, 너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내가 수사지휘인 거너 지금 다시 그것도 재수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추미애가 가장 껄끄러운 거예요. 응?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고. 응? 지금 지나고 보면 윤석열이 상대방 그 야권 후보로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상 더불어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판의 주요 화두는 검찰개혁과 조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은 할 말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서 검찰개혁이나 윤석열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진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여기 재방송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반대로 이낙연도
조국 장관님이 당할 때 국무총리로서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고 오히려 조국을 청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추미애가 법무장관할 때 당이 뭘 했냐는 거죠.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지사나 검찰개혁이나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당한 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 분노를 했던 수백만의 촛불 집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에게 가장 매력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민주당 대선 토론에 2019년 촛불이 안 나오냐? 바로 그거예요.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2019년 촛불이 나오면 조국이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대선 토론에 2019년에 그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던 거는 추미애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국 얘기가 나오면 부끄럽거든요. 자기가 제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그래갖고 당내 선거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나에게 투표를 해달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추미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 조국 장관이 당할 때 전부 뒷짐 쥐고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맞짱 뜰때 적당히 하시라. 추윤 갈등으로, 몰아세운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사이다 발언을 기대했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검찰개혁이나 조국 장관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 이낙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국 장관님과 검찰개혁의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추미애가 나와서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조국 장관을 소환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양쪽에서 다. 그치? 그러니까 추미애가 반사 이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지금 80만 당원 중에 촛불집회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조국 수호를 외쳤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인데 진짜 지금 추미애의 지지층을 보면요 권리당원이 100%예요 거의 제가 보면 그렇잖아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권리당원의 반은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추미애의 전략은 이제 추미애의 한계는 뭐냐 추미애 하면 이제 검찰이라는 직물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이제 여기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이제 언론도 끄집어내야 되고, 추미애 장관이 사실 그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옛날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하면 리콜 검찰 그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서 좀 지지층 확장을 할수 있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양측에서 치고받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서로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그냥 네가티브 선거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추미애가 왜 지지율이 올라가냐? 검찰개혁 앞에서, 언론개혁 앞에서, 누구보다도 실질적으로 당했던 사람이라서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유일하게 추미애가 지금 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추미애가 없었다라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대선 경선의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는데, 추미애가 등장함으로써 다시 조국 장관님의 명예회복과 검찰개혁에 다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신 추미애를 응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면.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제가 여러분들 대놓고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고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의 1위 후보를 저는 분명히 찍을 건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을 저는 지지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제 성격 아시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후보에 무조건 1등을 밀 건데 지금은 추미애를 제가 돕고 싶어요. 왜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검찰 개혁을 외쳤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인데 저는 뭐 이낙연이나 이재명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직도 많고 막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현직 의원도 한 명도 없고요. 몇 명, 법무부에서 같이 비서했던 직원들 몇 명, 한두 명? 캠프가 세 명인가 네명 있어요. 캠프가 세 명인가 네명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적어도 조국 장관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끔 하겠다. 저는 조국 장관님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국 소를 외쳤고, 지금도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현직 의원들도 오시고, 현직 의원들도 좀또 넘어오고, 캠프가 캠프답게 좀 꾸려질 때까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 그건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캠프에 참여하고 싶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캠프에 참여하는 순간 저는 그냥 한 명의 후보로의 지지자가 되래요. 저는 늘 말씀드려, 제 며칠 전 방송,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 제가 지금은 추미애 후보가 검찰개혁에 가장 우리가 외쳤던 그 목소리가 부합한 후보라서 지지를 하지만 제 마음을 띄는 후보는 아니에요. 추미애도 제 심장을 움직이는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낙연도 아니에요. 그러나 추미애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저는 박수는 쳐주고 싶어요. 우리 조국 장관님이 해서는 안될 검찰개혁을 했거나 해서는 안될 추미애 장관이 해서는 안될 검찰개혁을 해서 본인 동지들에게 왕따당하고 외면받고 언론에게 사냥당한 거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건데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같은 동료를 부담스러워하고 조국을 지우려고 그러고 추미애를 멀리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예선 통과하고 본선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지켜주고 싶어요. 시민들이 지켜주고 싶어요. 전딴거 없어요. 적어도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외롭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잘못된 저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옳은 일을 했으면, 왜 우리가 아직도 조국 장관하면 눈물이 나고 조국 수호를 외칩니까? 조국이 옳은 일을 한 거거든요. 추미애가 그 모든 걸 집어 던지고 5선의 국회의원 자리를 6선도 할수 있었던 그런 모든 걸 집어 던지고 윤석열의 검찰총장은 당신은 내 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휘 체계를 분명히 잡고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였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여태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막상 대선 출마한다니까 아무도 없어. 제가 제일 잘 알잖아. 아무도 없어. 전직 의원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무 불쌍하더라고. 오죽하면 우리 노정열 선배님도, 노정열 선배님의 여러분들 오해를 좀 풉시다.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이재명 지지자다? 아니에요. 노정열 선배님은 나랑 똑같아요.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노정열 선배는 옳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 편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개혁적인 분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출정식 때 사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추미애랑 이재명 같이 간다. 그거 여러분들 좋은 현상 아니에요. 이재명이면 이재명, 추미애이면 추미애, 이렇게 가세요. 이재명과 추미애를 묶는 순간, 친문 대 반문으로 또 나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과 추미애를 같이 묶어버리는 순간 저것들이 친문 대 반문으로 나눠버려요. 그래갖고 추미애를 친이재명계로 분류를 하면서 친문 반문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 당당하게 제 방송에서는 이낙연 후보 좋아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지지합니다. 땡큐예요. 저는 뭐 행동으로 보여진 이재명 지사 사이다 발언 그리고 행정력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좋아요. 저는 검찰개혁을 같이 외쳐줬던,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대항했던, 그리고 검찰을 올바르게 개혁하려 했던 추미애를 지지합니다. 좋아요. 어?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는 절대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응원하세요. 응원은 마음 놓고 하세요. 근데 단 한 명은 하면 안 돼요. 박용진을 하지 마시라. 난 이상하게 박용진은 너무 싫다. 딴 사람들은 다 응원해도 박용진만큼은 응원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박용진같이 비열한 정치인은 처음 봤다. 박용진은 아니다. 박용진은 맘대로 해라. 박용진은 수박이 아니라 카멜레온이다. 수박은 색깔이라도 확실하잖아. 수박은 겉을 벗기면 속이라도 빨개갖고 숨기지는 못하잖아. 박용진은 카멜레온이다. 민주도 동당에서 가장 좌측에 있다가 막 시민 운동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민주당으로 옮겨오더니 안 된다고 파이어. 박용진이 갑자기 김종인 비서실장이 됩니다. 되더니 공천을 받습니다. 공천을 받아갖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더니 와 그래도 민주당에 개혁적인 사람이 들어왔구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박용진 3법 뭐 이런 거 하면서 박수를 좀 받습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 이낙연 후보님 나오셔갖고 몇 시간 만에 뭐 돈이 다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눈물이 납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그 여러분들 보셨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루도 안 되었고 3억 원이 됐대요 지금 3억 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이거는 국민 선거인단 여러분들 가입 안 하신 분들 지금 내일 오전에 1668-2022나 1668-1111로 국민 선거인단에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님 후원 올랐는데 이게 참 감명 깊더라고. 오늘 페이스북 여러분들 다 보셨죠? 보니까 아니 제가 분명히 주위에 없어 아무도. 만원의 행복 후원. 권리당원은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 가입 안 해도 돼요. 권리당원 아니신 분들 지금 후원계좌 301-0295-4746-11 농협. 이게 후원금은요 1인당 500만원까지예요. 근데 10만원까지만 하면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인당 500만원으로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 1인당 1000만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 후보에게는 500, 딴 후보에게가 한 2명 정도 500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0만원이라는 한도는 그니까 한 명한테 1000만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1인 한도는 500인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도 좋고 만약에 이낙연도 좋아 그러면 이낙연도 좋고 이재명도 좋으면 이낙연 500, 이재명 500 이런 것도 되고 추미애 500, 뭐 이재명 500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0이라는 돈이 저 너무 크니까 만원씩만 하자 만원씩. 저는 10만원 할게요. 저는 10만원 할게요. 저는 공평하게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다 10만원씩 하고 싶은데 또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내가 아니래도 돈이 꽉 찰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에게 몰빵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몰빵 좋아하잖아요. 제가 몰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1등 2등 민주당에 될 만한 사람 세 분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머지 1, 2등 거를 아니 저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아니 진짜 할게요. 제가 권리당원은 후원하면 안 돼요. 돼. 다 돼. 아무나 다 되니까 우리 기적을 한번 만들어주자고. 아마 대선 후보들의 한도가 10억 단위에요. 10억 단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채워줍시다. 왜 그러면 의원들이 많이 붙으면요 의원들 후원회가 붙어갖고 거기 의원들 조직들이 막 하면 엄청나게 금방 차요. 근데 이 만원으로 10억을 채우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줍시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다. 저금통을 털자.
자공탑을 털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롭지 않게 해줍시다. 그래도 개혁을 외쳐줬던 분인데, 뭐 추미애가 뭐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대선 나왔다 그러면 뭐 도울 마음 없어요, 저는. 근데 적어도 개혁을 외치고 검찰과 치열하게, 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명령을 할수 있고 검찰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어요. 처음 봤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지. 뭐 지면 지는 거고 뭐 이기면 뭐 내가 뭐 이재명 지사가 1등한다 그렇고 내가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이낙연이 친문이 지지한다 그렇고 이낙연은 좀 그런 거 싫어해요. 뭐 내가 이분들에게 뭐잘 보일 일도 없고 불쌍해. 솔직하게 얘기할게. 추미애가 불쌍해. 추미애가 불쌍해서 추미애 지지하는 거야. 딴거 없어. 그냥 추미애가 불쌍해. 불쌍해서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좀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때는 뭐 알아서들 하겠죠. 근데 시작할 때 외롭지 않게 하자고. 전 그래요. 이재명 지사는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아요. 이재명 지사는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아요. 현직 의원들도 많고 이낙연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 잘했어요. 개총수 결국은 추미애 지지하는구나. 내가 이낙연이나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잖아. 추미애 장관이 1등을 못해도 그럼 나는 1등 후보 밀때딱 좋잖아. 안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솔직히 지금 보면 1등 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싸우는 추미애나 이낙연이냐, 그게 아니라 나는 검찰개혁을 외쳤던 추미애 지지했다. 그러나 추미애가 떨어졌다. 그럼 민당 후보 중에 1등 하는 사람 밀기 좋잖아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7월 컷오프가 10일이죠. 컷오프 7월 10일 이후에는 저는 이제 빅3 다 모실 거예요. 6명으로 걸러주면 이재명 지사부터 제일 먼저 모실게요. 이낙연 지사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저희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좀더 얘기를 해봐서 시사타파를 출연하는 것이 과연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난다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모시고, 우리 이낙연 지사님도 모셔갖고 이런 오해가 있다.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그 다음에 6명 한 번씩 다 모실 거예요. 진짜로.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만큼은, 이낙연, 이재명, 뭐, 이 개싸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싸움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개국 보는 개싸움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 우리는 약자를 돕겠다. 원래 개국 보는 개싸움의 전문인데, 저는 약자를 돕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명이 정해졌을 때 그때는 제대로 개국본의 힘을 보여주겠다. 제가 다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들을 가장 한 곳에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지지자들이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응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하겠다. 절대 그 개국본이 중심에 서서 왜 개국본은 추미애를 지지했다라고 하면 지네들 싸움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으니까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추미애를 지지했기 때문에 걔네들 싸움에는 말리지 않기 때문에 모두 모여라.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 토론에 대한 분석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보다 보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재명 지사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스스로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싸울 줄 아는 근성 하나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 올라온 거예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하고. 왜 이재명 지사와 그 지지층들도 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처음 정치 입문해갖고 처음부터 공장 노동자로서 자기가 밑바닥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떤 큰, 뭐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은 전사, 싸움꾼. 처음부터 정치 입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행정을 먹은 거죠. 야, 이재명이 흠은 많지만, 자기가 이재명의 안티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의 행정력은 좋아. 그 얘기가 왜냐면, 이재명은 정치에 입문을 하는 순간, 딴 사람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할 때,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어도, 이재명은 별로 티가 안 나요. 옷이, 정치에 입문하는 자체가 작업복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런 이재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김부선 스캔들이 터지고 뭐 이상한 뭐 형수 쌍욕이 뭐 터져도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차피 이재명을 그런 이재명을 알고 지지했기 때문에 별로 흠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재명 지사가 깔끔한 하얀 와이셔츠에 순 백색의 순결함을 생각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러면 단숨에 지지율이 빠졌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하면 순백색에 넥타이 말끔하게 메고 아주 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날라갔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하면 그냥 작업복이 생각나고 이재명 하면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나 대신 해낼 수 있다는 똑같은 선민의식을 느끼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 얘가 하고 싶었던 카타르시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오히려 몰랐어? 이미 사과했잖아! 라고 하지? 진짜 이재명이 저런 소리를 했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재명의 흠들을 지지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낙연이 때려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깎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울 법대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전남 도지사를 하고, 그쵸? 국회의원 4선을 하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엘리트예요. 누가 봐도 이낙연은 대한민국 엘리트 중심의 정치의 단계를 밟고,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나이는 지나가던 어떤 흙탕물이 튀거나 조그만 기스가 나도 이낙연은 치명타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낙연은 순백색의 단정한 옷을 입어야만 이낙연의 모습인데, 뒤에서 자꾸 이낙연이가 무슨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흙탕물 하나만 튀어도 순백색의 이미지에서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온갖 공격을 당하고, 입문 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들어와서 지나가는 기름이 튀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작업복이니까. 그냥 쑥쑥 닦으면 돼요.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이 순백색 저같이 하얀 티를 입고 있다가 커피를 쏟으면 티가 팍 난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라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시민들에게 공장 노동자 출신의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는 거랑 순백색의 서울대 법대를 나와갖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전직 국무총리가 나와갖고 제가 사람이 뭐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노무현에게 반했냐? 고조 출신의 변호사의 민주당의 비주류가 나와서. 그쵸? 민주당의 비주류의 0.2%도 안 나오는 후보가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이 밝힐 수 있습니다!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저 사람 뭐지? 이게 된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 근데 이낙연은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제 말 뜻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의 한계는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상 인생의 히스토리가 없어요. 노무현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죠. 문재인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죠. 대통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